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1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1장을 했죠. 자, 오늘 제목이 미리암과 아론인데, 미리암과 아론이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형제죠. 자, 형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수기 12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자, 모세는 아내가 죽은 후에 구스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아내로 맞이한 거죠. 결혼한 거죠. 근데 구스는 애굽의 남부 지역이에요. 애굽은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절에 보시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이 앞에 나왔죠? 모세를 비방한다는, 저 비방한다는 동사가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에는 여성 동사가 있고 남성형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여성형 동사예요. 그러므로 미리암이 비방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방은 남을 헐뜯어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헐뜯는 것을 비방이라고 하죠. 자, 미리암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이렇게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바르지 못함을 보고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약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공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를 모두가 비방하겠죠.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모세의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세가 뭐라고 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죽고 싶다고 그랬죠. 살기가 싫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일입니까? 200만 명을 이끌고 그 광야를 지나는데 참 힘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다, 애쓴다, 격려하고 도와줘도 지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인데 원망해요, 불평해요.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애굽에 고기 가마겟이 뭐 불었고 배불리 먹던 때가 생각난다고 하면서 원망을 할때 모세는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족은 아니잖아요,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근데 이새 누가 비방을 하냐면은 가족이에요. 핏줄. 그죠? 가장 가까이 지내는 그 핏줄이, 가족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럼 이 비방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힘이 나겠습니까? 여기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사실 비방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동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는 말에 동조하는 것이 굉장히 쉽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남가주대의 마샬 경영대와 스탠포드대 조직행동학과의 공동연구진이 미국 사회심리학 저널에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자,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근거 있는, 권위가 있는 어떤 저널의 잡지 기사예요. 거기에 따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타인에 대한 공개적 비난을 목격하면, 이제 내가 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내가 목격하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덩달아 비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비난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그 비난에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뜯기의 전념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한 그룹, 두 그룹을 세웠고요.
자, 어떤 사건을 연구 저기 했느냐면은, 자, 캘리포니아 주라는 미국의 주가 있어요. 이거는 중국의 흑룡강 성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지역이죠. 거기 대표를 주지사라 그러는데, 그 주에 재정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의 재정이 완전히 그냥 힘들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건 누구 책임이야? 뭐 이제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지사가 그 흑룡강성에 대표되는 그 정도 지도자가, 대표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우리 주의 재정 파탄은 내가 아니라 저 어떤 사람들, 저 특정 집단, 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재정 파탄이 일어났다 라고 말했어요. 헐뜯었죠. 비방했죠. 이게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딴 신문에는 어떻게 났냐면은, 그 주의 재정 파탄이 일어난 것은 주지사의 탓이다 하고 이렇게 기사가 다르게 두 개가 났어요. 그래서 두 집단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고 저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지사가 내 탓이 아니오, 저 사람 탓이오라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헐뜯은 기사를 읽은 그 사람들이, 예, 진위를 가리지 않고 이게 정말 그런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비난을 동참하게 됐대요. 같이 막 그걸 보자마자 같이, 그렇지, 저 사람들이 그랬지 하면서 그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비난은 비난을 낳게 된다는 거죠. 딴 사람 비난하는 거 보면 맞는가 틀린가 따지지 않고 같이 비난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것을 연구 결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자, 특정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을 목격하면 어떻게 느끼냐면, 사람은 내가 비난받는 걸로 느낀대요. 그래서 나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다른 사람을 같이 비난하게 되는 것이 사람 심리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한 성도가 지도자를 비난하게 되면 어떨까요? 진위를 따질까요? 그냥 같이 비난하게 되어서 온 공동체가 함께 비난하게 되는, 비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예. 사실 이 모세를 공격하는 것은,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공격을 받은 모세가, 예, 하나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되게 하는 역할까지 비방하는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방한다는 것은,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리암이 왜 모세를 비방할까요?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찔러 제대로 말은 해야지, 잘한 거는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제대로 말은 해야지 하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드러낸다는 그 마음에는 이면에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동기가 있냐면, 2절 보시면 우리 한번 볼까요?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모세와만 말씀하셨나,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사실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요.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음성을 듣는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과 얘기해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야, 우리가 이런 지도자인데 모세만 지도자냐, 모세하고만 말하느냐,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자리가 탐난다는 거예요. 모세의 그 자리,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며 이큰 집단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이끌어나가는 그 자리가 탐이 나서 모세를 비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못할 거뭐 있냐? 우리 이렇게 지도자 아니냐? 근데 왜 모세만 그 자리에서? 그 자리 우리 갈수 있어. 이런 마음의 표현으로 비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미리암의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자, 미리암하고 아론 보고 잘했다 합니까? 자,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까 3절에 보시면은 아까 읽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3절을 얘기하세요.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갑자기 모세의 온유함을 얘기를 합니다. 왜 저런 말을 하시죠? 이해가 안 되죠? 자, 저기에서 온유하다는 저 말씀은 단어는 그냥 세상에서 말한 부드럽고 순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생긴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겪어가면서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온유한 성품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부드럽고 온유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막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는 온유하다. 누구보다 온유하다. 모든 세상의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 이 말은 모세는 믿을 만한 잘 훈련된 지도자다라는 거죠.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또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6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예,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비방하는 말을 듣고 첫째, 모세는 온유함.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 너무나 믿을 만한 지도자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내온 집에 뭐 한다고요? 충성하는. 너무나 충성된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충성된 일꾼은 자, 그 주인이 하는 말에 앞뒤 안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하죠. 만약에 그 주인이 있는 종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호시탐탐 주인의 자리를 뺏어가려고 애를 쓰면 그 종은 충성된 종이에요? 아니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은 그냥 무조건 네, 순종하는 거죠.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은 어땠어요, 지금? 뭐가 필요해요? 누구의 자리가? 모세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너가 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충성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충성되어야 돼요. 자리에 연연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직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정말 토요일도 와서 일하시고 주일날도 하시고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토요일 주일 아낌없이 섬기는데요. 만약에 그 목적이 자리에 있다면 힘든 일을 하겠어요? 안 해요. 편한 자리에, 좋은 자리에, 사람들 앞에 얼굴 보이는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지, 저 보이지 않는 데서 손에 물 묻혀가서 어려운 곳에서 헌신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은 주인의 자리를 탐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자가 충성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온유하다, 충성되다 얘기하시고, 8절에 보시면은 나는 그와 뭐 했다? 대면했다.
너희들하고 말하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하지만 음성으로 얘기하지만 모세와는 특별한 관계다. 나는 모세와 대면하여 지내는 관계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특별한 관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종 모세, 온유함이 지극한 모세, 충성된 모세, 내가 그 어느 사람 보고도 비교할 수 없이 직접 대면하는 나의 종 모세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굉장히 인정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향하여 뭐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노한 결과 10절 어떻게 됐는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여기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론이 나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없죠.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죠. 누가 이 비방을 주도했다고요? 미리암이.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걸 보고 잘못을 회개했어요. 모세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에는 나 너보다 못할 게 뭐야 이러면서 그 자리를 탐하던 아론이 이제 모세한테 가서 내 주여 완전히 무릎 꿇고 완전히 모세를 딱 인정합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미리암이 저렇게 됐으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제발 이것을 풀어주라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하고 모세는 그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병에 걸리면 일주일 정도 밖에 진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분리돼서 구별해서 있어요. 격리돼야 되잖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이제 다 낫고 다시 이제 행진하게 되는 그런 사연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사실 잘못했잖아요. 그것을 탓하지 않고 누구를 탓합니까?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을 탓하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자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시고 또 뭘 하는 거죠?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미리암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죠. 미리암은 출애굽기에 나왔었는데 어떤 일을 했죠? 자, 애굽에서 남자 아기를 다 죽여라 했잖아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겼죠. 근데 아기가 좀 더 크게 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서 어디에 내놨습니까? 강가에 내놨죠. 그걸 누가 했어요? 미리암이 했어요. 강가에 내놓고 그 이제 애굽 공주가 지나가는 길에 그 잘 가는데 딱 알아보고 거기 내놓고 그리고 아기를 그 강가에만 내놓고 집에 간 게 아니라 어쨌어요?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공주가 와서 그 아기를 열어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그때 미리암이 애굽 공주한테 갔죠. 그러면서 내가 이 아기를 젖먹일 유모를 잘 안다 하면서 소개해서 자기 엄마를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모세에게 젖을 주면서 키울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그 조그만 미리암이 한 거예요. 얼마나 사실 그 잘못해서 발각되면 어째요? 국물이 없죠. 위험한 순간이죠.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동생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쓴 미리암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돕고 그 생명에 대한 애틋한 정이 있는 이런 미리암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모세 자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이 앉아있는 그 자리 내 자리라고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이 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끼리도 없을 때는 막 그냥 서로 이렇게 잘 도와서 지내다가 조금 부모님이 뭘 좀 남겨놓고 가시면 철저하게 가르려고 네가 얼마나 하고 얼마나 하고 서로서로 가르죠.
조그만 이 손해는 안 보려고 하는 거고 그 이익이 생기면 거기에 눈이 멀어서 가족 간의 사랑도 혈육 간의 정도 없어지는 게 사람의 사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미리암은 동생을 비방했습니다. 그 자리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자, 비방은 이렇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 때문에 상대방을 헐뜯게 되는 것이 비방입니다. 네. 사람은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의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라고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또한 자기 내면에 있는 자신을 향한 비난의 소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나의 못난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자신은 포장하고 반대로 타인을 강하게 비난하게 되는 것이 비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심리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저희에게 새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떤 우리 교회 성도가 그분을 알아요. 같은 동네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너무 반갑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친구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30년, 40년 같이 지냈으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너무 곤란하게 살아가지고 먹을 게 없었대요. 그래서 매일 우리 집에 얻어먹으러 왔었고, 그 다음에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먹는 거 챙겨주고 입는 거 챙겨주고, 그렇게 온 동네 사람이 거둬야 이 사람이 살 정도로 어렵게 살던 사람이, 야, 그래도 한국 와서 돈 벌었네,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막 온 몸이, 왜냐하면 그 말, 서서 그 소개를 듣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숨기고 싶은 과거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안 해도 될 말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소개를 할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기도 한국 가서 돈 좀 벌어서 이제 좀 떵떵거리고 사람들 앞에 내놓으라 하려고 하는데 그 숨기고 싶은 과거를 이 사람 너무나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말하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말하는, 그렇게 소개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나는 이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괜찮게 살았다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남의 약점을 뜯어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얼굴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괜찮으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어릴 적부터 너무 곱게 살았다. 예. 자기 남편 보고 애들 앞에서 이래요. 너가 아버지는 너무 없이 자라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 근데 너가 아버지 왜 그런지 아나? 너가 할아버지가 너무 무식해서 애 하나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킨 거야. 자, 그 말을 평생 듣고 자랐어요. 자녀들이 자녀들 앞에서 남편 허물을 그리낌 없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입니다. 자, 이 할머니는 남편을 하찮게 얘기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내같이 괜찮은 사람이 저렇게 부족한 사람한테 씨바서 내가 고생하고 이 모양 이꼴로 살고 있다. 자녀들아,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희는 알으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속은 풀리죠. 그죠? 그럼 나는 이렇게 잘,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한 그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 말이 갖는 위력이 어떤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련함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가정의 머리 되게 하셨고요. 가장의 권위를 가차없이 깎아버렸는데 그 가정이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예. 또 그 말을 듣고 자란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게 되고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함이 없고요. 근데 더 문제는 이 자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근본 없는 사람이고 배운 거 없는 무식한 할아버지한테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우리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세상이 정말 무섭고 힘듭니다. 그 험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승리하고 이기면서 자라도록 하려면은 가정에서 잘해야 돼요. 너가 최고야. 너가 소중해. 너는 잘할 수 있어. 한없이 지지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부모에게서 자라야지 그 힘든 세상에 나가도 떳떳하게 일을 잘하고 어려움이 생겨도 극복하고 견뎌내는데 이 자녀를 욕한 건 아니에요. 엄마가 아버지를 욕했지. 근데 그 말을 듣는 이 사람의 마음엔 아버지가 하찮고 보잘것없고 쓰잘데없는 이렇게 패배한 인간인데 그런 아버지를 모신 나는 어때요? 하나도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찮은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은 열등감이 생겨요. 딴 집에 뭔가 잘하는 거 보면은 우리는 저렇게 못해. 난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는 요만한 소리를 들어도 아주 그냥 열등감으로 자존감이 낮아져서 예,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건강한 사회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 속 하나 풀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의 인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하고 자녀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 할머니는 모르고 그냥 1년 내내 평생 비방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비방은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내 속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속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로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속을 풀고 있고 그래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냥 착각하면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를 비방합니다. 교회가 왜 나에게 이거 안 해주지? 교회를 비방할 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참 힘들 때예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 될 수 없으면 누군가 비방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게 교회예요. 비방합니다. 교회가 왜 나에게 이것을 안 해주지? 얘기하는 것은 담임 목사를 비방하는 것이고 예, 담임 목사를 내 한 입으로 비방하면 그것은 전념성이 커져서 온 교회 성도가 함께 비방하게 되고 이 공동체에는 서로 세우고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방하고 서로 탓하고 서로 물어뜯고 헐뜯는 이것이 가득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고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이 교회는 어떤 일만 있습니까? 무너지는 일만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의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갖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떤 사람 그래요. 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나도 모르게 하는 말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에 있는 사람이 비방을 하는지 오늘 심리학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 자기의 부족함을 감추고 싶기 위하여 또한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하여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비방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못난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 얼마나 안타깝겠어. 서로 사랑해도 그 평생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좋은 말 해주면서 함께 어울려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이 백성들이 틈만 나면 비방하고 틈만 나면 헐뜯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예,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며 하나님 나라가 안 되도록 대적하며 살아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이 예수님의 마음 그런 죄인들까지도
긍휼하게 여기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인격 관심 없고요, 상대방의 입장 관심 없고요,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걸 생각하지도 못하고요, 어떻게 하면 내 얼굴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익이 되는 자리에 갈까? 전전긍긍하면서 우리는 늘 비방할 상대를 찾아서, 탓할 상대를 찾아서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화로 교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습관 때문에 전화하면 누구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얘기보다는 누가 어제 어쨌는데 비방하는 얘기가 아마 대화의 70%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사람 자꾸 나한테 전화해서 그런 말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누가 나쁘다고 내가 비방은 안 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이야. 그렇지? 들어줬다는 거예요. 같이 한 거예요. 같이 비방한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쏙 빼고 합리화해요.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비방해.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전화해서 그러는지 몰라. 차단하셔야 돼요. 나한테는 비방하는 말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셔야 돼요. 나는 같이 어울려 비방하고 같이 험담하고 같이 뒤에서 흉을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셔야 돼요.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좋은 말 하시고 긍정적인 말 하시고 칭찬하시고 세워주시고 장점을 보시고 서로 격려하며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